나는 마음이 닫혀 있었고 이상할 정도로 자의식이 강했고 또 냉소적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그런 20살 전후의 흥분과 비밀의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글 쓰는 시간을 통해 내가 갇혀 지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두가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다리 따위는 걷어차고 당신 옆에 남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외로움을 압니다. 나는 당신의 그림자를 압니다. 안녕하세요. 파릇바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황현진입니다. 오늘 나를 사로잡은 문장에서는 타블로에 당신의 조각들에 나오는 작가의 말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신 최백규 시인께서 선정해 주신 문장이고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찬세 시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많이 부은 것 같아요. 네, 어제 많이 울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어차피 요즘 많이 슬픈가 보다. 아니, 제 존경하는 선생님이 네.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이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아가지고 네네. 거기 다녀오느냐고 좀 그랬어요. 시작부터 네. 짠하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이시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백규 시인은 멀리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1992년생이시네요. 우리 박찬세 시인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최백규 시인은 1992년 대구에서 태어나셨고요. 2014년 문학사상 신인 문학상에 당선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금 최백규 시인 편이 지금 19회째입니다. 파문. 그동안에 그렇구나. 꽤 오래 했죠. 네. 주마등 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역대 출연자 중에 최백규 시인이 가장 최연소 출연자라고 합니다. 92년생이면 몇 살이죠? 24살이요. 오, 이제 좀 우는구나. 뭔가 이렇게 훅 우네. 24살 하니까. 정말 차세대. 차세대. 차세대 작가 시인이신 최백규 시인이시고요. 아까 보니까 정말 우리 찬세가 늘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로잡은 문장에서 너무 틀에 박혔다 다들. 네. 늘 불만 어린 말들을 종종 하시곤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타블로 이런 것도 싫어요. 진짜? 뜬금없이 무슨 타블로입니까? 특이하다. 뭐 이런 거 좋아하셨잖아요. 난데없다. 느닷없다. 이런 거. 진짜 저는 이거 뭐야 이랬는데 타블로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타블로 좋은데. 네. 왜 타블로의 당신의 조각들 그 중에서도 작가의 말입니다. 일단 제가 팟캐스트를 오기 전에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네. 보통 외국 작가나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아, 짠하게. 그래서 약간 좀 차별화도 있고 타블로 소설집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읽은 소설집이에요. 아 진짜요? 네, 당신의 조각들. 아니 24살이니까 네. 아니 아무리 24살이라도 그래도 시인으로 데뷔한 사람 아닙니까? 아 왜 그러세요? 몇몇 네? 분들 우리 기억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찬세도 그랬던 것 같은데 원태현 네. 말도 안 되는 분이에요. 원태현에게 시를 배워 시인의 꿈을 키웠다시는 분들 종종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예예예. 저는 그 개미를 보고 소설가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죠. 네네네. 베르나르. 네? 베르나르 시인이 네. 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길잖아요. 아 그거. 길어서 그건 모르겠어요. 지구력이 좀 딸려서 하여튼 뭐 네.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고 그때는 사실 제가 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타블로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음악도 하면서 이렇게 글도 쓰고 그런 삶을 살면 되게 멋있겠다 해서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작가의 말도 나와 있듯이 되게 타블로가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그때 되게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왜 힘들었어요? 얘기하자면 되게 긴 여기다 편집 다 해주시나요? 네. 그때 원래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친구 되게 많고 되게 학교에서 약간 유재석 같은 역할이었어요. 되게 말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중학교 이제 저 혼자 가게 됐거든요. 아, 네네.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저 혼자 다른 중학교로 가게 돼서 이제 딱 가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적응을 되게 잘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약간 지나니까 이제 애들끼리 쟤는 뭔데 이렇게 약간 우리가 모르는 애인데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중학생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나대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한테 약간 배신 비슷한 걸 이렇게 당해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되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셔틀이었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뻔했어요. 아, 근데 셔틀이 될 뻔했는데 그래서 다행히. 싸움도 되게 많이 하고 그때 진짜 그래서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전에 되게 공부도 좀 성적이 괜찮았었거든요. 집에서 기대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때 이후로 내가 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들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런 뭐 타블로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가수들 보면서 아 나도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 해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두 번째 방황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 찾은 게 글을 쓰는 거여가지고 제 감성을 가장 그 가사도 계속 썼으니까 글을 써보자 해서 그때부터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제대로 이게 사춘기가 질풍노도. 질풍노도. 내가 볼 때는 중2병이야 그냥.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거든요. 중2병이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딱 그 사이즈인데 딱 그때 딱 시기가 포장을 안 해. 중2병에 빠져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다녔어요. 이만해도 될 걸 가지고 포장을 싹 하네. 아유, 역시 잘 포장했는데 풀어버리시네. 그러니까 나는 또 듣고 있다가 그냥 홀렸네. 이게 뭐지? 정신 차리라고요.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듣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재밌게 들리는 것 같고 막 그렇네. 그러면 우리 채백규 시인 옆에 지인으로 초대되신 분이 또 계십니다. 소개를 해보자면 82년 대전에서 태어나셨고 2009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셨고요. 첫 시집으로 양파 공동체를 출간하셨습니다. 손미 시인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미입니다. 아우예. 박수. 우와, 이제 두 분 다 인사했으니까 박수. 네. 이제 보니까 제가 지금 알았는데 두 분이 딱 10살 차이시네요. 네. 와우. 어떻게 두 분이 알게 되신 거예요? 대전과 대구 사실 가깝다면 가깝지만 멀지 않나요? 멀어요. 50분이면 가는데. 50분 만에 그래도 연고가 없으면 이렇게 가는 동네는 아니니까. KTX 타고 50분이면 가는데. KTX 오늘 처음 타봤습니다. 네. 재백규 시인은. 서울 오려고. 네. 대구에서. 출연료를 주더라고요. 비싸. 근데 뭐 기차 요금밖에 안 되지 않나? 그렇지. 기차 요금이 비싸지 않나? 비싸죠. KTX 4만 원 네. 돈 들어가잖아요. 무궁화호는 2만 원이거든요. 무궁화 못 타. 그래서 장거리는 계속 무궁화호 탔었는데 돈 주면서 저 서울 오라고 한 건 처음이라서 웬만한 사치를 좀 부렸어요. 천천히 내려가요. 한번 올라왔을 며칠 있다가 구경도 좀 하시고 요즘 서울 안에 게스트하우스도 많은데 좀 이렇게 시험시험 놀다가 가시고 김준현 씨랑 좀 놀다가 가면 되죠. 그렇네. 네. 박찬세 씨 연희방에 구경도 좀 가고. 지금 개판이에요. 네, 아무튼 두 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채백규 시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손미 시인과 등단하기 전에 누나 시를 좀 많이 읽었었는데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사실 되게 별로였거든요. 야, 너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시집을 제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보통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시집 이렇게 진열된 거를 이렇게 다 훑어보고 괜찮은 걸 사고 이렇게 하는데 누나 양파 공동체를 맨 처음 다 꺼내 읽었을 때는
아 진짜 뭐 이런 걸 싫어하고 아, 노란띠 눌려져 있죠. 네 그렇죠. 김수용 문학상에서 네. 되게 기대를 하고 봤거든요. 네. 근데 아 뭐, 네. 미안합니다. 아 뭐 이 정도면 나도 뭐 김수용 문학상 타겠네. 와 나 진짜 아, 대전에서 올라왔는데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아,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죠. 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약간 다시 읽어보고 싶은 그래서 다시 읽어봐도 어 별로고 계속 근데 다시 돌아가도 또 계속 다시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 네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왜 별로라고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다른 시들은 제가 딱 읽었을 때 아 뭐 대충 이런 말이구나 하고 제가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은하실 읽었을 때는 제가 저랑 약간 같은 라인에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180도 전혀 다른 적도에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하는 데서 오는 어떤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서 아 나중에 내가 시인이 되면은 이 사람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시인은 등단하고 나서 누나한테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아 직접 찾아가셨어요? 네 그때 누나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왜라는 공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청년이 모자를 힙합 모자를 쓰고 와서 스냅백 네, 바로 문학사상 등단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정 어리게 봤는데 이렇게 시를 싫어했는지 몰랐네요. 아, 나중에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인사를 나누고도 제가 대전에서 한번 전시 사진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네. 또 찾아와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아 네. 진짜요? 네. 아 사진 전시회도 하시고 그러시는구나. 네. 다재다능. 소리 소문 없이 대전에서. 아 활동 영역이 다채로운가 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파문의 가장 재미있는 코너이기도 하죠. 세 가지 키워드로 말하는 자기소개입니다. 아 새벽 귀신이 얘기를 해주시죠.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하셨는데 확실히 좀 남다릅니다. 네. 힙합, 록, 아이돌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힙합은 아, 어지러워네 자꾸 이 나도 지금 힙.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야 완전히. 아 정말 타블로의 꿈꾸라에 나가셔야 될 분이 여기 지금 오셨네. 꿈꾸라에 나가셔야 되는데 힙합, 록, 아이돌. 힙합은? 네. 힙합은 그러니까 랩도 힙합 음악도 좋아하지만 네. 힙합이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뭐 힙합 춤도 힙합이고 뭐 그런 패션 문화 네. 이런 전체를 통틀어서 힙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힙합적인 정신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반 친구끼리 뭐 막 랩 막 한다 하면서 이렇게 막 뭐 그룹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힙합을 좋아하고 또 락은 뭐 모던 록이라든가 네? 그런 데서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감성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 뭐 내면의 뭐 자기 혐오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사회적인 안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떨어진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사들을 되게 많이 따라서 적었거든요. 원래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따라 적고 제가 뭐 글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제 시에도 약간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나. 좋아하는 그러면 그때 가사를 베껴 적었던 그 네. 노래들 중에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넬 노래를 되게 많이 적었거든요. 그때 넬 4집은 약간 기억을 걷는 시간은 약간 그때부터 약간 대중적이 됐는데 그 전에 뭐 3집이라든가 그 전 앨범들 보면 되게 방송에 못 나올 법한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하나만 얘기해 봐요. 어떤 게 있을까? 마음을 잃다? 뭐 제목이에요 그게? 네.
마무리 일단 찾아볼게요. 타이틀곡인데. 제일 유명한 노래가 뭐죠? 기억을 걷는 시간. 기억을 걷는 시간. 잠깐 뭐 불러줄 수 있나요?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노래 끊은 지 몇 년 돼가지고. 괜찮아. 다시 시작해요. 네, 그렇죠. 불라고. 아, 아,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말랐겠는데. 우리 지금 딱 마이크 났잖아. 그냥.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이의 모습 속에도 그런 거지. 아 맞아 그 노래.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요. 그 들으니까 저, 생각이 나요. 뭐, 저도 이제 아주 가끔 음악을 듣긴 해요. 뭐 1년에 한 두세 번. 아 되게 자주 들으시네요. 두세 번 정도 듣는데 저도 뭐 엊그제 예전에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걸 못 찾은 거야. 가펑클인 것만 알고. 아 사이먼의 가펑클? 그래서 그것만 알고 그래서 가펑클의 모든 곡을 다 찾았어요. 오. 뒤졌어. 그래서 찾아냈어. 아이쉘싱이라고. 근데 그걸 듣는데 옛날 기억이 다 몰려오니까 되게 신나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내 노래, 가사 내용 자체는 좀 약간 비장미도 있어. 약간. 아. 뭐 그래서 아, 또 오랜만에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눈물이 막 진짜 오랜만인가요? 네, 한 저도 뭐 음악을 뭐 네. 싫어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1년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들어요. 찾아서 술 드실 땐 뭐 하세요? 영화 틀어놔요. 영화요? 네. 오, 독특하네. 영화 틀어놓고 그 술이 술 먹는데 뭐 그거 뭐 뒷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영화 이제 아, 네 그래서 본 거 몇 번 봐요. 예. 본 거를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볼 때마다 새로운 점이. 그러니까 영화도 내가 그때 듣기로 한국 영화는 무조건 극장에서 막 이런 룰이 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랑 같이 구급하라고. 구급하라서 뭐 영화를 뭐 이렇게 막 골라서 보는 게 아니고 한국 영화는 극장에서 뭐 딱 이런 식의. 그게 태도가 있어요. 칭찬할 만합니다. 이거 칭찬할 만한 거야. 칭찬할 만합니다. 그 색깔이 뚜렷하네요. 네, 그럼요. 뚜렷하죠. 취향은 없고 뚜렷하죠. 자, 그럼 하나가 남았네요. 아이돌. 네. 아이돌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어린 신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돌이 되게 어린 아이들이고 뭔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막 고등학교 막 이럴 때 데뷔하니까. 근데 오히려 뭐 웬만한 종교보다 더 많은 이런 팬들이라고 해야죠. 그 많이 이렇게 따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유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게 능숙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해 나가는 모습 같은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현아를 보고 있으면 그렇죠.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 아, 신이잖아요. 그 이상이죠. 그렇죠. 그 이상. 신이도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신 이상. 어떤 종교도 저에게 아유, 그런 기쁨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네. 아이돌. 네. 아이돌 중에서 어떤 아이돌 좋아해요? 아이돌 중에서 원래는 샤이니를 좋아했었는데요. 네. 종현. 종현 빠였는데 네. 최근에 쇼미더머니라고 네. 그 엠넷에서 힙합 프로그램이 네, 있었어요. 힙합 프로그램. 네. 거기 나온 바비라는 그 20살짜리 YG 연습생이 있었는데 연습생이 이제 되게 YG라는 이제 아이돌 기획사 연습생이고 뭐 20살이고 이러니까 거기는 되게 막 힙합 막 래퍼들 막 10년 넘게 막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 나오는 데인데 얘가 딱 나오니까 되게 본 시선이 처음에 다 안 좋았어요. 근데 막 뭐 왜 나왔냐 뭐 자 나와봤자 뭐 좀 떨어지겠지 뭐 기획사 빨러 나왔겠지 했는데 바비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우승까지 한 거예요. 오 진짜 우승했어요? 네. 되게 랩도 되게 잘하거든요. 뭔가 그리고 태도 자체가 보통 아이돌 같으면은 막 아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그 다른 선배님들에 비해서 이렇게 되게 가면서 이렇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겸손한데 근데 바비는 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아, 뭐 어떤 뭐 다른 그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아, 뭐 코뼈를 부셔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그래서 대박.
그래서 아 진짜 멋있다 하면서 이제 그리고 그 바비가 이게 7월부터 9월까지 쇼미더머니가 방송됐는데 제가 7월에 그 문학사상의 원고를 보냈어요. 그리고 한창 그때 제가 아 내가 이거 진짜 시를 제가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시에 보내서 예선 보통 그 본선은 통과하잖아요. 본선 예선 예심 마음은 가수구나. 본심에는 이렇게 이름 한 줄씩 한 번씩 들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100번 넘게 보냈는데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내 길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문학상 딱 보냈을 때쯤에는 아 이거 보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뭐 한 아, 되게 오래 잡고 그냥 뭐 아무데나 뭐 문예창작가 막 갈 수 있으면 가서 뭐 등단은 뭐 그냥 언제든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딱 된 거죠. 그래서 그 바비가 우승 딱 하고 나서 며칠 안 지나서 저한테 당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네. 동일시가 막 돼가지고 아, 바비를 찾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보고 어디 감히 동일시하고 어? 국별을 부셔버리라니까 너 아 웃긴다. 와 웃겨. 아 그러면 바비 네, 네. 바비. 아까 잠깐 듣기로 랩도 잘하신다고 누가 네. 그런 말을 하던가 아까 그런 본인 입으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 제 입으로? 네. 잘못 들으신 거 살짝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신 제가요? 네 다른 사람 아 뒤에 아, 다음 녹음인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런 문예창작학과 전공하시질 않으셨구나. 네. 그죠. 그럼 어떻게? 근데 사실 문창과 나오지 않으면 저는 문창과 들어가서 한 2년쯤 돼서야 아 등단이라는 제도를 알고 아 이런 매체들이 있고 이렇게 알잖아요. 너 왜 웃냐?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알았어요. 25세 알았어요. 25세.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작가가 되는 길이 좀 다르구나. 이걸 이렇게 알지 않나. 그때서야 늦게서야 배우는데 최백규 씨는 어떻게 알고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등단까지 하게 되셨는지. 근데 저 되게 늦게 안 거예요. 시작하고 한 5년 있다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몇 살에 시작했길래? 고등학교 3학년이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때 성계역절 나고 아 그러면 그때서야 문예창작학과라는 게 있다는 게 처음 안 거예요. 타블로 때문에. 타블로가 스탠퍼드 문예창작학과 나왔잖아요. 아 진짜? 아, 스탠퍼드에 문예창작학과가 있어? 수석 졸업이에요. 타블로가. 어쩐지 난 걔가 좋더라니까. 네. 꿈꾸라. 그 스탠퍼드라서. 타블로가 좋더라고. 그래서 아 그때 그러면 나도 문예창작학과를 가야겠다. 아, 타블로처럼 살아야 되니까. 근데 보통 실기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아, 네네네. 근데 저는 뭐 그때까지 뭐 시를 쓴 것도 아니고 대회도 한 번도 안 나갔으니까 아 그러면은 나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대구에 계명대학교라고 문예창작학과 있는데 네네. 거기는 100% 성적이거든요. 아 그랬나? 네. 몇 번 바뀌었어. 맞아요. 몇 번 이번에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대구니까 그럼 내가 계명대학교를 가야겠다 해서 근데 그때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네, 저 음악 계속 할 거였으니까. 네. 그래서 성적이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공부를 딱 시작해서 해보니까 이거 약간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막 긴장감이. 그때 그 성적이 좀 잘나 국어는 원래 약간 잘했거든요. 국어는 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아 뭐 이거 뭐 수학이랑 영어만 좀 하면은 뭐 별거 아니겠구나. 그리고 3학년이 50%예요. 아 네. 그게 그 반영 비율이. 근데 3학년 1학기까지 보니까 3학년 1학기 시험 두 개잖아요. 네. 근데 1, 2학년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음에 8개잖아요. 네. 그러면 8개랑 두 개랑 같다는 소린데. 아, 그럼 나는 시험 두 개 잘 쳐가지고 앞에 8개 잘 지내들 그냥 콧뼈를 부셔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그 3학년 1학기 성적으로만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네. 3등급 막 이 정도만 되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 나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펑펑 놀았죠. 그리고 이제 수시 결과가 딱 나왔는데 그 보통 5배수 막 이렇게 뽑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딱 들어가 보니까 탈락이더라고요. 저 항상 후회도 없고 전 늘 이렇게 예심에서 떨어지는 그런 운명인가 봐요. 아, 그런가 봐. 네, 아니 그래서. 근데 아니 황현준도 들어간 학교를 떨어졌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왜 이러세요? 나 너보다 공부 잘했어. 검정고시야. 비야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후에는 그러면 학교를 갔죠. 그래서 차 선택으로 선택한 게 아 그러면은 그때 제가 이상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이상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보니까 건축학과를 나왔대요. 그래서 건축학과를 갔죠. 넌 따라가니까 따라가는구나. 따라가는구나. 건축학과가 중요한 게 뭐 어떤 교수님 그 있잖아요. 시 8편 안 내면 졸업 안 시키는 교수님. 건축학과요? 네. 어디? 그러니까 건축이 시 쓰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그게 왜냐면 어차피 그것도 구조를 짜는 거잖아요. 네. 그렇고 뭐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를 꼭 읽게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 바람직하다. 네. 좋다. 근데 제가 간 학교는 전혀 그런 거 없고 전문대였거든요. 찔통이라고 자꾸 그랬어. 그래가지고 시멘트만 비비고 고등학교 4학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내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냥 잘못 왔구나 깨달아가지고 이제 바로 자퇴하고 네. 한 학기 하고 자퇴하고 이제 바로 좀 놀다가 1년 놀다가 군대를 갔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제 계속 뭐 시 쓰고 이제 아 난 나가서 뭐 할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역을 작년 1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죠, 전역한지. 오늘 녹음 날이 1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나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음악을 다시 시작하고 이제 씨는 군대에 써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저는 군대에서 생각하기를 아 내가 해서 써서 밖에 나가서 출판사에 내 시를 갖다 주면은 책을 내주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미친 출판사가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전에 아, 그때 되게 제가 잘 쓰는 줄 알았어요. 되게 천재인 것 같다 하는 제가 쓴 거 보면서 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쓸까 하고 어린 것이 꿈을 꿨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디스한다 오빠. 우리 디스 방송이야. 남자 디스하는 더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음악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3개월이었나? 그러니까 돈을 다 줘버렸거든요. 그리고 일단 시는 써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대구에서 이제 시 강의하시는 분을 이제 찾아봤죠.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대구에서 장하빈 시인님이라고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 적혀있길래 그냥 전화를 드렸죠. 저 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번 찾아와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찾아가서 시를 보여드렸더니 그렇구나. 칭찬 뭐 칭찬도 없고. 아 그냥 뭐 잘 쓰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잘 쓴다가 그냥 그래서 한번 그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텃밭 시인 학교라고 대구에서 그 강의 수업이 있어요. 네. 거기서 김동완 시인님이라고. 수업을 하시는데 거기를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거의 근데 보통 50, 60대 이상 분들이 배우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전 그냥 시를 배우고 싶었으니까 시를 계속 쓰다 보니까 쓰면서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나는 이 글을 써가지고 나중에 책도 내면은 유명해져서 음악도 하고 앨범도 내서 난 부자가 돼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처음에 했는데 이거 내가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진짜 치열하게 여기 인생을 걸고 쓰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리고 이제 조금씩 배우니까 알아가다 보니까 되게 제가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아, 세상에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밤에 잠을 안 자고. 아, 나 이거 생각나네. 네. 손민 씨는 대전 아닙니까? 네. 하지 마세요. 저랑. 근데 저는 손민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박찬혜 씨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저희 데뷔하고 알게 됐어요. 한남대고 저는 대전대니까. 네네네. 손민신이 자기가 대전에서 제일 잘 쓰는 줄 알았대요. 자기보다 잘 쓰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대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빵 터지시더라고요. 왜 빵 터지셨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아니 나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만나서 이제 술 마시고 그랬는데.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아직 나를 못 만나서 그렇지. 나를 못 만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막 이제 데뷔 막 했을 때고 초창기라서 맞아요, 서로 다듬어지지도 않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막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해에 등단했잖아요. 네, 아 진짜? 네. 또 같은 해.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얘기하니까. 네. 아 옛날이요. 근데 그 저기 그 제가 할 때 그 정도 치기 뭐 이런 거 없으면 사실 힘들잖아요. 아, 버틸 수가 없죠. 네, 아 맞아. 그래도 등단 일찍 하셔가지고 더 코뼈를 네. 이거 등단도 늦게 시켰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저기 길을 좀 더 죽여놓고 최백 씨 보면 이러고 아유 오셨어요. 코를 가리면서 앞으로 우리 최백 씨 볼 때는 항상 어? 백규야 잘 지냈어? 아 손호영 콘데요. 아 맞아 손호영 콘데요. 손호영 진짜 손호영 네. 닮았어. 어,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 닮았어. 나요. 닮았어. 키도 크고 키는 얼마예요? 183이요. 와우. 어, 와우. 그래? 난 그렇게 크게 못 박찬태 씨는 몇인가요? 숙이셨어요 야, 지금? 너 나보다 작지 않아? 큰가? 오빠 언니. 여자랑 씨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 아, 저 70이에요. 아. 1cm 차이네요. 굽신고 내려봐야겠네. 네가 혀를 차면 안 되지. 뭐. 너 몇인데요? 전 그냥 그래요. 저 무슨 가만히 있었잖아요. 저 안면보다 커요. 그 왜 안면신을 걸고 나온 거야? 안면보다 크니까. 여기서 내가 딱 보니까 뭐 그렇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키 이야기 나가서 잠시 실제로 정말 박찬세가 171인지 손민 씨인가 한번 키재는 시간을 네 키재는 시간을 갖고 그 사이에 최백규 시인의 시 한 편을 듣고 오겠습니다. 소년들의 공화국. 총구를 겨누던 손가락들이 막 서로 향하는 저녁, 각자 죄지은 손을 모아 착한 기도를 했다. 심장에 총알이 박히면 많이 아플까요? 지금 들리는 전투기 소리는 이곳을 바라보는데 도대체 어디 계세요? 교회는 하늘로 칠해져 있었다. 십자가만이 먹구름이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신은 빗방울로 떨어졌다. 익숙한 것들이 밤마다 너무도 쉽게 사라졌다. 아직 따뜻한 시체들은 몇 줄의 결과로 소각되었고 어디에도 과정은 적히지 않았다. 죽은 동기의 간물대를 치우며 느린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은 자들은 여전히 사람 죽이는 법을 배우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우린 이곳에 보기 좋게 버려졌어. 철책을 붙잡고 소리쳐도 전쟁은 현재 진행이여 메아리조차 없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 둘,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잰다. 태풍의 눈을 스치는 동안 20번째 여름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빗속에서 후렴이 긴 노래로 달려가던 그 밤 소년들은 새벽과 충돌하기 직전에 모두 죽어버렸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빈 소년들의 공화국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와 싸우고 있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소년들의 공화국이었고요. 아, 물론 지금 등단한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만으로는. 그죠? 등단한 지 반년도 그죠, 안 됐죠. 그죠? 네. 그 등단한 지 반년 된 사람에게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시스네 사람으로서 고민되는 바가 자기 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아직 특별히 고민이랄 것보다는 내가 계속 알아갈수록 이렇게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사람들이 내 시를 읽고 싶어 할까? 읽어줄까? 그건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열심히 쓰는 게 중요하겠죠. 어때요? 그 선미 시인께서는 백규 시인의 고민에 선배로서 대답을 해준다면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비슷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 코뼈 부러지도록 밀어붙이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의 코. 자기 코뼈 부러지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유년기 시절이나 뭐 아이돌 다 좋아하시던데 다 이렇게 남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기억이나 그러니까 내가 아마 시를 쓰게 된 것은 네. 장면,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 기억 지금 내게 원장면으로 남아있다 혹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할 게 필요했어요. 나? 수업 시간에 할 게 필요했어요. 단지? 수업 시간에? 아. 수업 시간에 뭘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빨리 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맨 처음 시작했던 것도 가사를 이제 적는 거였고 뭔가 계속 뭔가 끄적거린다든가 제가 되게 다른 것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책 표지 교과서 이렇게 확 넘겨서 옆짝이랑 이렇게 뭐 그 뭐라 그러죠? 화투 중에 화투 해가지고 뭐 66 이렇게 맞춰 그거 하고 아니면 뭐 빙고 하든가 나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자느냐고 그쵸? 진짜 내가 자던 근데 하루 종일 잘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잤어요 진짜요? 도시락을 못 먹어서 자느냐고 아 진짜요? 진짜로 근데 저는 빨리 빨리 깨거든요 나 진짜 처음 들어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잤어 아무도 안 깨웠 아무도 안 깨웠어 그래 엄마가 너 왜 자꾸 도시락 남겨오냐고 해서 졸려서 잤어. 졸려서 잤어. 못 자는 시간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선생님들 따라서? 아 진짜? 딱 실습 시간. 실업계 다녀가지고. 근데 그 납땜질 하면서도 잤어. 아, 진짜 졸려가지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장 빨리 가는 것 같아, 시간이. 감았다 뜨면 집에 가는 가방 보니까. 공주에 쭈그리셨나 봐요. 진짜. 주주구리 잠새였어 별명이 잠새 잠새 밥잠새 밥잠새 아 웃긴다 진짜 유명 내 고등학교 때 진짜 유명했어요 전기과에 자는 애 있다고 계속 잠만 자는 애가 있다 걔 잠만 잔다고 그래 웃긴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끄적거린 그 장면이랑 맨 첫 시를 쓰게 됐던 게 이제 저 보통 체육 시간에 전 이렇게 애들 공 차고 놀 때 저는 그 나무 그늘 밑에 벤치에 가서 잤거든요 보통 그럴 때 이제 그때 아마 고2 끝날 때쯤 이제 고3으로 넘어갈 때 그때 체육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햇빛이 이제 나무 그늘 사이 이렇게 막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가렸는데 이렇게 손틈 사이로 완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제 딱 그 순간에 그래서 와 이거 쩐다 이거 시다 그래서 손틈 사이로 시간이 뭐 머뭇거린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 한 줄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지경까지? 그 한 줄 그때 그렇지. 와버리는 바람에 아직 이 지경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봐봐요 좀 쩔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시작도 안 한 거야 시작도 안 한 거야 그 대선배님들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 진짜 쩔어 계시는 분들 뭐 일일이 거명 뭐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 웃겨. 뭐 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막 스쳐 지나갈 거예요. 머릿속으로 쩔어 계시는 분들이 막 스쳐 지나갈 거야. 그분들이 뭐. 두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케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정말 차 드라이브 할 때 운전할 때 괜히 차창 밖으로 손 내밀고 싶잖아. 그러면 일부 손을 쫙 펴가지고 여기 막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때 바람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막 손이 막 뒤로 늘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짜릿하고 뭔가가 다른 존재가 있다면 이런 에너지가 아닐까 이런 형태 아닐까 이런 생각 종종 합니다. 황현진 작가가 예전에 시공부 했었잖아요. 근데 하지 마. 데뷔 못 해가지고 소설. 두 24살 되게 소설가들에게 질탄을 받으실 지금. 자기가 지가 얘기했는데요. 대구에서, 그러니까 대구에서 나는,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서 10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네. 대구에서 나는 시인 지망생이었지. 정말 시 열심히 쓰려고 했으나 시는 삶이 아닌가. 이성복 시인님한테 보내주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머리가 좀 안 좋았네. 머리가 원래 좋았어요. 그 예전에 그 대전에 그 선생님 계세요. 뭐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IQ 120 이상이면은 2년이면 충분히 데뷔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몇 년을 하고 있나. 120 이상인데 아 왜 내가 난 진짜 돌대가리인가 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 머리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설 진행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근데 그때는 진짜 시에 대한 오해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시를 열심히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방황을 일부러 더 방황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런 거 다 밀당인데 나 자신과의 밀당인데 좀 쓸 때는 쓰고 놀 때는 놀고 이랬어야 되는데 놀기만 하는 시간 저절로 써주는 줄 알고 그러면서 되게 잘 산다고 생각하고 오늘 충분히 놀았는데 막 술 먹고 이제 막 집에 네 발로 걸어가면서 시적인 삶이야 내일 좋아. 아침쯤 시 나올 것 같아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그 지방 문창과 학생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옛날 시인들 그렇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멋있어요. 또 서울 쪽 분위기나 이렇게 수도권 쪽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그 습작기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바르게 공부를 바르게 공부를 하죠. 바르게 그래서 좀 확실히 그 촌놈들하고 그런 좀 별개적인 촌 사람은 촌티 나 어쩔 수 없 죽을 때도 촌티 부리다가 죽겠지 저기 서울 올라와가지고 아무리 뭐 서울만 쓰려고 노력을 하고 네. 뭐 서울 사람인 척하고 제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올라왔다고 막 그러는 거 그런데 다 티가 납니다 아니 그러셨던 박찬세 씨 저한테 술 먹고 그러셨나요 뭐라고 했네요 미야 서울로 와. 서울에 있어야 돼. 사랑해.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서울 와라. 나랑 술 먹게. 아니 공주 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물론 심한 쓸 수 있죠. 근데 사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뭘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저에게 늘 서울로 오라고. 맞아. 서울 와서 있으라고. 공주에 계신 맨날 돌만 보시잖아요. 돌이요? 네, 돌 보시고 돌. 술 쓰시고. 저희 마당에 돌이 하나 있는데 진짜 기가 막혀 멋있어요. 애완돌 이런 건가? 애완돌. 그 돌에 이끼도 살고. 진짜? 돌 위에 꽃도 피고 막 그래요. 비싼 돌이구나. 네, 하루에 30분 이상 꼭 그거 보고 차 마시고 그랬어요. 지금보다죠. 그렇죠. 네. 방바닥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뭐 서울에 있으면. 손미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아까도 계속 언급하셨는데 어떤 영향을 받았다 혹은 손미 시인의 시 세계에서 이런 부분을 나는 좀 이렇게 배우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저는 그게 표현이 좀 그런데 짧은 시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전 잘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다고 해서 그 안에 많은 게 안 담긴 게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짧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뭔가 자꾸 이거 왠지 다 설명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힙합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왠지 막 길게 늘어뜨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뭔가 손미 누나의 시는 되게 많이
뭔가 단절돼 있고 내가 이 사이에 들어갈 틈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짧은 시를 잘 쓰는 사람일수록 시를 오히려 더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길게 쓰는 사람보다 그래서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죠. 이 정도면 됐나요? 에헴. 손미 시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새벽규 시인의 시를 읽을 때 이런 점 좀 이렇게 유념해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혹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신다면? 네. 그래서 제가 최백규 시인의 시를 천천히 읽어봤는데 아직 등단한 지 얼마 안 돼서 발표 지면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더 눈에 띄는 시인일 것 같은데 네. 음악을 계속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음악적인 코드들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20대 초반의 그 아픔이 절실하게 드러나 있는 시편들이 눈에 띄었더라고요. 그 레드 파라다이스. 네, 그 모텔에서 20대 여대생들이 자살하는 맞아요. 장면을 쓴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편들이 소년과 그 20대 초반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고민과 고통들이 잘 녹아 있어서 그 점을 좀 유념을 한다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백규 시인을 좀 높이 샀던 이유는 진심이 들어있었어요, 시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 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응원을 보냅니다. 방금 두 분 훈훈하시고 되게 아름다우시다. 네, 이렇게 해야죠. 원래 이런 방송이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 잠깐 손미 씨 말씀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그러니까 차세대 선정된 작품들을 보니까 확실하게 소년이나 어린이, 그러니까 미성년의 목소리가 화제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들의 목소리를 자꾸 이제 빌려오는 것인지. 물론 본인도 어리긴 한데. 근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전국 시인 중에 제일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 아니죠. 누가 있나요? 이번에 실천문학 데뷔한 사람이 22살인 것 같고. 진짜? 진짜? 현대문학이 23살. 양한다시. 네,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올해 조금 그렇게 좀 어린 친구들 거의 어린 축이니까 보통 22, 23, 24 이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나 쓸 수 있는 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썼던 시랑 군대에 썼던 시랑 지금 썼던 시도 되게 많이 나중에 읽어보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굳이 다르게 막 포장을 해가지고 아, 난 시인이니까 좀 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좀 더 멋있게 표현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24세 최백규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쓰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좀 더 소년 소녀들의 이야기로 목소리로 말을 하면은 좀 더 세상이 좀 더 투명하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네. 본인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질문이 있네요. 네. 첫 시집까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첫 시집까지 좀 길게 남았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그 전까지 발표도 계속 할 거고 첫 시집 안에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가 여기 뭐지? 아야프 그 선정 소감에도 썼었는데 네. 이 세계는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한 줄을 가지고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끌고 나가고 싶거든요. 제가 뭔가 학교 다닐 때 계속 창밖을 쳐다보면서 생각했던 것도 그거였던 것 같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 작은 하나의 한 명의 화자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일본 애니메이션 장르 중에 세카이계라는 게 있어요. 놀래라 뭐라고? 세카이계라고 세카이? 세카이계 작품군이라고 네. 그게 이제 소년 소녀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소년 소녀 주인공 둘의 관계 때문에 세계가 갑자기 멸망을 한다든가 뭐 소녀가 죽지 않으면 세계가 멸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이제 소녀를 구하려고 하는데 뭐 소녀가 뭐 결국 죽는다든가 뭐 아무튼 뭐 세계가 멸망한다든가 그 극단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냥 작은 화자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확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미약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네. 미성숙, 미성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가장 힘이 없는 약한 네. 존재들을 가지고 네. 큰 힘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세계를 네. 꿈꾸신다. 네. 네, 뭔가 정말 모든 이야기가 콧뼈를 부러뜨리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 웃겨버리겠네요. 네. 손민 시인만이 알고 있는 체력계 은밀한 매력입니다. 어, 직접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왜 제가 쓴 거거든요. 아 진짜 맞아요. 아, 아 어쩐지 되게 난 이렇게 보니까 착하다 의리 있다예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참 건성이다 나는 이랬어요. 제가 써놓고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제가 원래 저번 주에 급하게 섭외가 왔거든요. 아, 네네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인가 이거를 인터뷰를 적어 달라는 얘기를 네네, 들었는데 네네, 네네. 그때 누나가 여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딱 얘기를 하려고 그 누나 블로그를 들어갔는데 막 뭐 되게 바쁘고 힘들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없다도 있는데. 어 맞아요. 그런 이야기 있길래 아, 바쁘고 힘들어도 그렇지. 그때 누나 제 장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누나의 감정이입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아니, 되게 아니, 웃기겠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네. 그 네. 손민 시인이 알고 있는 매력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봐요. 최백규 시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만남인데요. 평소에 막 연락을 하는 사이도 아니고 제가 많이 했는데 그러니? 아. 여행 중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굉장히 막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여기 나가야 되는데 지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없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저도 이제 대전에 있고 하니까 네. 아 백규라면 어떻게 보면 이게 백규의 첫 출발인데 백규 시인이라면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써 있는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진중해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 이 나이 때 굉장히 까불고 깐죽거리고 술 먹고 폼 잡고 다녔는데 굉장히 진중하고 시에 대한 태도 자체가 진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똘끼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중2병으로 시인들은 네. 중2병으로 사는 건데 그쵸. 사실은 근데 내가 볼 때는 중2병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박찬혜 시인만큼의 똘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또라이거든요. 근데 약간 공적인 사회에 나와서는 되게 정상인으로 활동을 하니까 친구들이 아, 네가 무슨 시인을 하냐고 시인 아무나 하는구나 하면서 그러면 그 정상인 코스프레를 이제 벗어 던지시고 네, 정상인 코스프레 박찬혜 시인을 좀 쫓아다니시면서 똘끼를 좀 배우세요. 어떻게 해야 똘끼인가요? 저 네? 양반도 지금 사람 좀 되신 건데 저는 똘끼가 뭔지를 때 몰라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람들이 아. 똘끼 춤을 하는 건데 포장하지 마시고요. 아. 네? 아유 뭐 그렇죠. 아 그리고 이번에 뭐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조용희 시인이 제가 이제 시를 배우러 가면 시를 봐준 적이 없어요. 시를 내밀면 그냥 한번 읽으시고 어? 잘하고 있네? 술 한잔 마시고 가? 그러면 이제 같이 술 마시고 그러면은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리고 상도 좀 뒤집었고 그래요. 그런 거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막 이렇게 선생님도 시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왜 이렇게 시가 진짜 못 썼어요? 선생님 무슨 생각으로 사세요 요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똘끼인가? 뭐 하면 맞아요. 그게 똘끼예요. 아,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또 그걸로 뭐 뭐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차게 밀고 나가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글쎄 네. 그런 건가? 뭐 이렇게 똘끼라는 게. 어 근데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하지 말고. 아, 맞아. 근데 박찬희 네. 씨는 동네에서 인정받는 시인이라서 선후배 아무리 치기 어린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선후배들이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근데 여기 사람들이 안 이뻐해요. 여기 사람들이 그러게요. 네. 네. 서울에서 안 이쁜 건데요. 네. 아, 그, 대전 그러니까 천금인데 대전에서는 되게 인정받는 시인이었거든요. 대전에서는 그냥 아유 제가 그러려니 하고 다들 했는데 그래서 그거 고치느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고쳤나요? 많이 고쳐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 귀가 죽었어. 천천히 뭐. 네. 근데 그거 그러니까 똘끼 똘끼라고 하는데 그 똘끼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달까? 하여튼 그런 식의 똘끼라서 사실 사람들이 미워하진 않지. 아니 그, 저기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소리 들어도 에? 뭐 저기 하긴 하는데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야 가만 있어. 아니 뭐 도친 개친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아무튼 그랬구나. 트리크의 네. 매력은 진중했구나. 진중하지만 똘끼가 없었구나.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 최백규 시인의 취향을 파헤쳐 보죠. 그것이 알고 싶다. 당신의 취향을 파헤친다. 글 쓰는 거 외에, 그러니까 시 쓰는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아도 네. 이렇게 알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잘하는 게 있다면 가장 한 가지 이제 자신 있는 게 시인 전국 시인 통틀어서 저보다 아이돌을 많이 아는 네. 시인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돌을 잘 알고 취향을 파헤치는 거니까 네. 현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아요? 네. 처음 데뷔할 땐 되게 좋아했었는데 포미닛 네. 데뷔할 때. 맞아 맞아. 그때는 정말 포미닛 예뻤대. 데뷔할 때 막. 하디쇼 나오고 뮤직 나오고 네. 그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뭐 네. 어느 부분부터 하냐 트러블메이커예요 아니면 그 빨개요 뭐 이런 네? 약간 어긋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팝적인 느낌이 되게 강했었는데 약간 섹시 쪽으로 너무 빠지면서 그 취향이 이제 팝 쪽으로 이렇게 현아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섹시 쪽으로 하니까 이제 현아 체인지 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 느낌. 저는 그 섹시 쪽으로 가면서부터 그렇죠. 좋아하시고 이런 갈수록 열광하기 네. 시작했어요. 살색이 조금씩 많이 보일수록 엑시드 한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EXID 예 위아래 예 위아래 좋죠. 뭐야 이건 뭐 공통인 거야? 네 EXID LLELE 나 진짜 미치겠다. 아 모릅니까 한이를? 위 아, 한이가 누구야? 위? 아, 저도 며칠 전에 친구가, 유부녀 친구가 성욕 감소했을 때 보면 좋다고 해서 뭐 뮤직비디오를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게 뭐 또 직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캠을 또 친구가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유튜브를 TV에 연결해가지고 봤는데 TV에 연결해서 표정이 정말 아 표정을 봐야 되는구나. 네, 제가 남자여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는 정말 얘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뒷좌석에 찬세랑 나랑 나란히 앉았어. 얘가 갑자기 핸드폰을 너 이거 봤어? 그래서 그 EXID 그 직캠 영상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날 처음 본 거야. 그것도 갖고 다녀? 핸드폰에 그 틀어줘가지고 유튜브에서 바로 처음 찾는 걸 보니 진짜 그때 처음 봤는데 와 그 다음 한 일주일을 나도 모르게 계속 위 아래 위 아래 아 뮤직비디오는 정말 뮤직비디오. 진짜 그렇죠. 아까 바비를 좋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물건이나 장소 혹은 애정하는 제 방이요. 방? 네. 제 방이 이렇게 방이 네모난데 창문이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 면 자체를 다 커튼으로 다 막아놨거든요. 그 되게 두꺼운 천 같은 걸 사서 암막 커튼 같은 거. 네. 그래서 아예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창호 다 닫고 이제 문가에 다 닫고 불 끄면은 아예 깜깜해지는 거. 그래서 그걸 다 막아놓고 이제 컴퓨터로 글을 쓰고 있으면은 시를 쓰고 있으면은 되게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중2병이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 쓰다가 뭐 베스티즈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베스티즈 아세요? 몰라요.
뭐 음악 동영상 아이돌 이런 거 아,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아이돌 영상 같은 거 좀 보다가 위아래를 보고 위아래보다는 전 남자 아이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같아. 들어보니까 감정이입을 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샤이니 인피니트 뭐 이런 거. 우리는 H.O.T 시대인데. H.O.T. 아, 왜? 난 서태지 시대야. H.O.T. 야, 너 또 신났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다가 이제 거기서 시상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런 거 보다가 다시 제시를 읽으면은 되게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세계니까 좀 더 제시가 객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보는 편이에요. 정말 모든 게 그러니까 아이돌에게서 나오고 아이돌에게 네. 인생의 중심이 시와 아이돌이 거의 동의어네. 네, 아이돌로서 돌아가는 거죠. 아 진짜. 네.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촉망되는 네. 최백규 시인입니다. 10년 후에도 34살인데. 근데 누구나 뭐 그런 거 이제 신기하다. 그렇죠. 근데 원래 뭐 안 써주고 하면 뭐 음악 들어요? 저는 책 읽죠. 저는 원래 음악 좋아하긴 하는데 네.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드니까 포크로 돌아가게 돼. 아, 세시버. 포크로 돌아가. 아.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지.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코너죠. 젊은 작가가 들려주는 아주 핫한 강의입니다. 24살 최백규 시인이 들려주는 문학 강의입니다. 문학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아직 등단지도 얼마 안 됐고 시를 배우기 시작한 지도 1년도 안 됐으니까 오히려 저보다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이 문학에 대해서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서 저는 반년 전에 등단 못한 저랑 또 제가 대구 교육청에서 지금 고등학생들, 시 쓰는 고등학생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보면서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인이 돼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약간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아니면 저랑 같은 비슷한 나이대라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가지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요. 수능, 대학, 취업, 결혼, 노후.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충족되면 물질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은 자퇴했거나 백수고요. 취업한 친구들도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거는 아니지만 이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는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꿈과 현실을 가르라고 배워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인은 꿈이고 공무원은 현실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시인이 돼서 행복한 사람들이랑 공무원이 돼서 후회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무원이 돼야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뭐 나는 공공단체의 사물을 너무 보고 싶고 그 행위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을 주는 것이 내 꿈이다. 그러면 공무원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시인이 돼야 될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떤 일이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남들보다 몇십 배 더 노력을 하면은 언젠가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시를 1년 전에 쓰기 시작하면서 등단할 때까지 새벽 4시 이전에 자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아침에 눈 뜨고부터 새벽 4시에 잠들 때까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만 계속 썼어요. 그 정도 노력이라면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반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동네 양아치였고요. 뭐 100번도 넘게 뭐 크고 작은 공모전에서 예심 통과도 못할 만큼 시를 못 썼습니다. 근데 나는 이 일이 정말 하고 싶은데 현실 때문에 못하겠다. 그 정도 마음가짐이라면 그 일은 자기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일은 더 절실하고 좀 더 노력하는 사람이 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후회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아 저게 내 자리였는데 하고. 그래서 전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했고요. 제가 24년 동안 살면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배운 거는 이것뿐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기에도 인생은 너무 아까워요. 제 짧은 몇 마디가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멈춰주세요. 좋다. 네, 좋습니다. 왠지 진짜 갓 등단한 그 최백규 시인의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는 것 같고 왠지 그 절실함, 그 절실함이 다시금 저한테도 상기되는 느낌이 들고 잘 들었습니다. 네. 최백규 시인의 이야기가 젊은 문청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 우리 손미 시인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최백규 시인 덕분에 스튜디오에 들어와 봤네요.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언제나 응원을 보내고 최백규 씨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아끼고 있는 동생이어서 오래오래 열심히 쓰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저 역시 백규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쓰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최백규 시인도 마지막 인사말 올해 바비가 있는 아이콘이 데뷔를 하거든요. 아, 네. 아이콘. 아이콘이라는 팀이에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팟캐스트 파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손미 누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네. 인사말이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인사말이었죠? 네. 우리 찬세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네, 최백규 씨 덕분에 사랑이 넘치는 인사말들이 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릇 빠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19회였고요. 주인공은 최백규 시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황현진, 박찬세, 구성에는 안미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